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왔습니다만은 방어주를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시장의 상승이 사실상 잘 체감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한 달간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가지고 오신 이슈인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가지 않았어요. 사실 많은 증권사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략들을 많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쯤에 방어주도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은행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안 갔거든요. 네. 음식료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작년 말부터 좀 음식료 업종이 좀 약간 부진 한 달째 부진한 상황 맞습니다. 일단 수익률 현황만 봐도 코스피 지수 자체로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 또한 한 13.4%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식음료 관련된 업체는 평균 상승률로 치면 한4% 정도니까 굉장히 좀 부진했다. 하지만 작년 9월 달부터 9, 10, 11월, 3개월 정도 좋았거든요. 식음료가 지수 부진할 때좀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모습이 있고, 상위 업체로 봤을 때는 하림지주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뭐 가공식품 진출, 뭐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 개편 여러 가지 이슈에 엮여가지고 지금 31% 넘는 상승이 나왔고, 팜스토리도 이뭐 소위 말하는 이 관련된 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CJ 프레스웨어도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뭐 실적 개선세가 올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1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반면에 대표적인 대장주 CJ 제일제당, 네, 마이너스 8%, 농심이 마이너스 5%, 동원산업이 마이너스 5% 등 역시나 좀큰 대형 업체 위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업황부터 일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왔던 게 일단은 그 가격을 인상을 했고 원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스프레드가 이제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꽤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도 나오고는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익 스프레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작년에 많게는 두 번까지 이미 가격을 올렸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도 보면 또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7종, 너무나 뭐 친숙한 뭐 메로나, 비비비 이런 회사들, 이런 제품들이 20% 이상 가격을 인상하는데, 역시나 원인은 유가공품,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랐다, 물류비, 뭐 에너지 비용 상승의 이유를 들어서 20%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름 되면은 빛을 발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미 투게더나 붕어 쌈한콩 가격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또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생수업계 1인 제주 삼다수도 출고가를 다음 달 1일부터 9.8% 약10% 이상 가격을 인상하고요. 이물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인상인데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롯데자가 같은 경우는 뭐 가나초콜릿, 빼빼로, 뭐 코칼콘, 뭐 너무나 친숙한데 뭐 스크류바, 조스바 등 제가 빙가를 80개를 다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한20% 가까이 인상을 했고요. 냉동만두 역시도 뭐 최대 11%까지 인상하면서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5에서 11% 가격 상승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처음 나온 가격 상승은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지금 뭐 빙가류도 그렇고 제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인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판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음식료 업체 실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가 스프레드 효과는 분명히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3분기 올해 내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곡물가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는 이미 기대에 말씀 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좀 선반영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원가 하락 부분에 대한 반영보다는 판가 인상을 해서 그 스프레드 마진이 더 실적 개선 효과에는 더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곡물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화되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엔 좀 더 부침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곡물가 하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측면에서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에 0.3% 정도 하락을 했고 소맥 같은 경우가 3일간 뭐 10% 이상 하락하면서 역시나 소맥을 주 원재료로 하는 라면 업체가 가장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신 관련된 업을 하는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9.3%나 빠졌거든요. 이 부분이 좀 시차를 두고 이 소위 말한 CJ제일제당 실제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무리 필수 소비재라도 결국은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물량 증가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격은 빠졌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소비 여력에 대한 감소 부분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저조한 부분이 물량의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가계 지출 금액에서 그러니까 음식료품에 지출하는 금액이 2022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나 여행 소비는 다른 기타 소비, 서비스 소비에 대한 급증으로 음식료에 대한 소비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역시나 가성비나 대체재 쪽으로 음식료 관련돼서 좀 이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체가 어려운 제품 경쟁력 기반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신제품을 내놓는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견조하게 역시나 해외 수요 그리고 캐파 증설의 모멘텀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농심 이런 회사들은 국내 소비는 한정적이지만 해외에서 엄청나게 물량 증가, 큐의 증가 효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내에서 철저하게 차별화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내고 가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말로 갈수록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이 좀 타이밍일까요? 네, 저는 지금 상반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나 오리온이나 뭐 농심 같이 해외 매출 포지션이 높고 해외에서 물량 증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뭐 최근에 유행하는 AI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주목을 못 받고 잠시 주춤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포트폴리오를 사실 구성할 때는 한 가지에 이제 다 몰려버리면 그만큼 뭐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손실이 날 가능성도 네네. 크거든요. 특히나 뭐 지난해 저희가 또 시장을 겪어봤습니다만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방어주가 또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뭐 대표님께서는 연말 보고 지금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그렇다면 실적을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4분기 아직 실적 나온 게 지금 CJ제일제당 2월 13일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요. 지금 추정치로는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제과, 농심을 다 포함해서 시총 상위 7개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6% 4분기에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판가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한 5,600억, 매출단에서는 7개사가 한 11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가 역시나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영업이 증가하면서 한 1,400억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한국 외에 역시나 중국에서 10월 달부터 춘절 그 선물 세트 위주로 원가 부담에도 출고 물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Q의 본격적인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4천억 매출하는데 베트남은 신제품 파이류, 신규 카테고리, 양산빵 이런 것들의 카테고리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역시나 베트남도 물량 증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러시아는 환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환율 효과에서 20% 정도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었고 러시아 역시도 신제품 이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국내를 제외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라이신의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라이신의 업황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라이신이 3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3,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폭은 약 30% 증가폭을 예상하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은 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컨센 대비해서는 최소한 10% 이상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이 리오프닝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기저 부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원가 상승 압박에 대한 수익성 둔화 우려까지 있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신의 가격 하락을 가공식품 쪽에서 뭐 비비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그 냉동만두 쪽에서 얼마나 가공식품의 판매량이 더 물량 증가가 더 견조하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 새로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맞아요. 영업이익단에서 4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의 힘이 엄청나네요. 네.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리오프닝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주류를 네. 즐기시면 그만큼의 또 실적이 아무래도 더 반영이 될 텐데 이제 종목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실적도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전년 대비해서는 살짝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굳이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네, 굳이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두 가지가 다 만족했는데요.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예,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캐파 증설만큼 더 중요한 건 해외에서 얼마나 물량을 늘리냐인데 해외에서 물량을 늘리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가 다른 주가 음식료 업종들 부진할 때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빠져요. 굉장히 좀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는 주도주라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PER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할 때 프리미엄을 상승하는데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국면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역시나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전에도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죠? 이후로도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매번 나와서 말씀해주셨던 종목을 제가 꾸준히 트랙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좋더라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삼양식품을 보니까는 꽤 많이 올랐어요. 뭐 한 달간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제 언급하셨던 이후부터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흐름입니다. 지금보다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지금보다 더 갈 거라고 봐는. 보는 이유가 역시나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수출 K푸드 중에 하나고요. 전체 라면 수출의 60%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 실제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도 70%가 수출이고요. 재미난 게 2,400억을 투자한 밀양 공장이 연간 6억 개 라면을 생산하는데 그게 작년 5월 달에 개시했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왔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70% 중후반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밀양 신공장에 대한 효과는 올해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거의 반영이 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수출이 회복이 됐고요. 우리나라 라면이 2018년 라면 월간 수출 금액이 3천만 달러에서 2022년 작년에 한 7천만 달러, 2023년에 한 8천만 달러 이상을 보고 네. 있어서 수출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옛날에 이거 미래에셋 그 자산운용 본부장 하셨던 서장영 대표님한테 너무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인구 중에 크리스천이 압도적으로 31% 1등이고요. 네. 2등이 정말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지금 한 24% 정도 되는데 엄청난 인구인데 인구 증가폭도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 음식을 팔려면 할랄이라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생산, 도축, 처리, 가공된 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 이슬람 인구를 타겟으로 한 종교 2위의 이 무슬림을 타겟으로 한 음식료 시장이 엄청납니다. 이
이슬람 종교 관련돼서는 술도 안 먹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 공연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고요. 두 번째는 이 먹거리. 근데 먹거리인데 K푸드가 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이슬람 전체 식품 식음료 규모가요. 전 세계 시장의 26%를 차지한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와. 매년 15%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양식품 발빠르게 진출해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중동에서 올해 500억에서 7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요. 내년에는 연간 한 1000억 이상 중동에서 매출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기준으로 현지 한국 그 라면 관련돼서 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이고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85% 이상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식음료 문화 같은 경우는 한번 정착되기 시작하면 쭉 가는, 오래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랍 관련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은 지금 11만 원대예요. 근데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1만 한 9천 원 정도고요. 외국인 한 달 평균 매수 단가가 11만 9천 지금 정도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의 매수 단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15만 원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올해 하반기 회복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10만 5천 원에서 한 11만 7천 5백 원 정도까지. 네. 지금보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살짝 조정이 나오면 네. 그때가 이제 매수 레인지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일단 뭐 최근에는 13만 원대까지 터치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또 대표님께서 15만 원대까지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